잘 맞을 때는 잘 맞고 자꾸 안 맞을 때는 안 맞고 지금 그런 게 어깨는 그냥 네. 뻗어주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. 둘, 그렇지. 둘, 오, 지금 잘 맞죠 이제?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켰는데 그 되게 이제 초보자분이 오셨어요. 완전 생초보. 한 달밖에 레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찍을 건데 네. 하이클리어가 안 되고 네. 우선 좀 됐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. 어깨가 왜 아픈지를 제가 한번 보고 이거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해결 한번 해볼게요 제가. 네. 근데 바로 될지는 몰라요.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네. 진짜 이 자체가 아파서 그런 건지 이제 이게 공을 잘못 쳐서 많이 아픈 건지도 우선 보고 네. 자세도 보고 네. 기초적인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칠 수 있게 한번 제가 한번 좀 진단을 보겠습니다. 우선 치는 것부터 보고 가시죠. 가시죠.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클리어 한번 쳐봐요. 네. 네, 가볍게. 둘. 자, 발 바꾸는 거 좀 신경 쓸게. 레슨 받았다면서요. 네. 오른발, 네. 왼발, 발을 좀 바꿔서 네. 좋차. 그렇지. 둘.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. 좀 더. 좋아요. 다시 좀만 더. 잘 맞을 때는 잘 맞고, 자꾸 안 맞을 때는 안 맞고, 지금 그런 게 어깨 힘. 네, 부드럽게 좀 더. 하나, 둘. 자, 이제 문제점을 알았어요. 이 스윙이 네. 왜 아프냐면 네. 이 스윙에서 백스윙이 힘 빼볼게요. 백스윙이 네. 돌아 나오면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아. 근데 지금 자꾸 팔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어깨가 이 어깨가 계속 결리면서 이게 빠지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힘을 놓으면서 팔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. 아. 이해됐어요? 네네. 그러니까 이거를 뺀 상태에서 빠졌죠? 그럼 네. 손목 열었죠? 네. 열어서 손목을 치는 거예요. 위로. 그리고 자치 연결. 이거를 한 번에 연결해야 돼. 그럼 피니쉬가 돼야 돼. 들고 돌려서 탁 위로 펼치는 거예요. 여기 자꾸 힘을 빠질 것 같아서 힘을 잡아요. 어깨를 잡는. 잡지 마요. 그냥 이 어깨는 그냥 네. 뻗어주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. 이 펴지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역할인 거지 이거를 잡고 있으면 안 나가게 되잖아요. 네. 힘 풀어서 힘 풀어봐요. 어깨 힘 빼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요. 아. 그러면서 뭘 써야 돼요? 손목. 이 손목이 나가는 거야. 이 배드민턴 손목. 오케이. 다시 제대로 뺐다. 그냥 던지는 거야 이렇게 위로. 아.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뒤로 빠져 볼게요. 스텝인데 그걸 따라 해봐요. 여기서 오른발 뒤로 딱 빼. 이 보폭을 다리가 앞에 보고 더 뒤로 이 보폭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네. 배우셨을 거 아니야. 한 달 정도 네. 배웠는데 네네. 그럼 오른발 왼발 교차를 한번 해보세요. 오른발 교차? 교차 한번 해볼게요. 와 이거 잘못 배웠는데. 자 교차라는 거는 봐봐요. 보여드릴게요. 준비를 한 상태에서 뺐죠? 네. 이 왼발하고 오른발을 교차를 펴주면서 아, 그,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해볼게요. 하나, 둘, 둘, 아니에요. 왼발 뒤로 빠지면서. 둘, 그렇지. 근데 그 시간차가 너무 좁아. 하나, 둘, 셋, 넷, 같이. 해봐요. 이 기둥 쪽하고 이 왼발이 정확하게 열로 빠져줘야 돼. 시작. 하나, 네. 둘. 하나, 둘, 셋, 넷. 왼발 뒤로 빠지면서. 하나, 둘, 셋, 넷. 허리 세고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번 더. 하나, 둘, 뒤에 백스윙 좀 신경 쓰고. 네. 자, 시작. 둘, 더 어깨 힘 빼. 하나, 둘, 셋. 공을 팔 위로. 둘, 어깨 잡는다 또. 풀어. 그렇지. 손목 풀어. 손목으로 풀어. 둘, 더. 하나, 둘, 둘. 그렇지. 좋아요. 둘, 다시 교차. 다리 교차. 둘, 그렇지. 아직도 그 어깨가 좀 잡는 것 같아. 그렇지. 오, 손목 좋은데요? 둘, 오. 둘, 셋. 좀 뭔지 느낌인지 알겠죠? 네. 오,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교차, 다리 교차.
둘, 또 지금 이게 어깨 잡은 거야. 아. 그거 알아야 돼. 좀 아팠죠? 네. 어깨 들고 더 올려. 팔 올려. 낙해 들고. 하나, 둘, 셋. 힘 빼고. 둘, 어깨 힘 빼. 그냥 나가는 거야. 바로 2로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방금 그 느낌. 이제 그 느낌. 막히면. 자, 하나 더 추가할게요. 좋아요, 지금. 제가 방금 낮게 면이라고 했죠? 자, 준비해봐요. 오른발 들고. 이 면이 이렇게 까지면 아. 이 면이 이렇게 앞에 보고. 네. 이해되셨죠? 네. 오케이. 몇 개만 더 해볼게요. 시작. 둘. 그렇지. 둘. 위에서. 둘. 좋다, 지금. 둘. 좋아요. 둘, 그렇지. 둘, 지금 잘 맞죠, 이제? 네, 완벽해. 셋. 둘. 하나, 둘, 셋. 둘, 해결. 중요한 거는 방어까지 클리어가 어떻게 돼요? 일정하게 맞고 일정하게 떨어지죠? 그리고 맞는 타구감이 어때요? 계속. 좋아요. 잘 맞죠? 힘을 많이 안 써도 클리어는 이렇게 멀리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계속 힘을 지고 치니까 더 안 나가고 삑사리 맞고 자꾸 헛방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쳐요? 앞으로 어떻게 쳐야 돼? 어깨에 힘을 빼고 네. 최대한 힘을 안 주고 가볍게 네. 치는 느낌으로 정확히 네. 그렇죠. 클리어는 힘을 많이 쓰는 뭐냐 기술이다 아니다? 아니다. 그렇죠. 그냥 손목으로 임팩트만 주면서 가볍게 이 몸을 유연하게 써야 돼. 유연하게. 그렇죠. 부드럽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했죠? 백스윙, 백스윙, 그다음에 스텝, 그다음에 이제 팔이 2로 향해서 뻗어지면서 손목이 나가줘야 된다. 네, 손목 쓰고. 그리고 그다음에 이 어깨를 계속 힘을 잡고 있으면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드렸죠. 네네. 그게 제일 문제예요. 이거만 해결되면 어깨 덜 아플 거예요. 아. 지금 많이 덜 아팠죠, 아까 칠 때. 네. 네, 표정이 아까는 막 이그러졌는데 지금은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완벽하게 교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쵸. 연습을 계속 하시고 저 레슨을 끊으세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초보 클리어를 똑같이 보시고 훈련하시면 되게 손쉽게 편하게 클리어는 뭐다? 편하게 쳐야 된다. 편하게 쳐야 된다. 힘이 들어가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꼭 아시고 딱 네. 구독, 알람 설정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진짜 안녕. 진짜 안녕이에요. 손님 저희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영상. 야, 보는 사람 얼마 없는데 뭐 구독이야. 구독하지 말라 그래 그냥. 야, 그래도 야. 구독해달라 해야 돼. 구독? 네. 구독해주세요. 구독.